우린 나를 필요 없으니까
할지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라데이션 발매 기념 버스킹 공연인 대전 뭐 이런 이름을 나름 생각해서 오긴 했지만 사실 저는 그냥 10cm 대전 콘서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곡은 꽤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근데 또 이제 버스킹의 어떤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정신? 좀 거창한데? 버스킹의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 셋리스트를 정해서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곡을 하나 하고 다음 곡을 이제 계속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두 곡 즐거운 노래 들려드렸으니까 기타 치는 노래 하나
여러분. 아,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는 빅나티의 정이라고 하자라는 곡이었습니다. 제 파트만 불렀어요. 밤은 다시 울고 밤은 다시 길고 깊어져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기엔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음 떠나지만 중요한 노래라서 다시 하겠습니다. 밤은 다시 길고 깊어져네.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기엔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음 떠나지만 나의 하얀 우산 너의 이 그다음보다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멋져네. 달콤한 색감이 뭘 늘어도 없지. 정신을 차렸을 땐 돌아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오늘 이 공연이 성사되게 네, 만들어준 곡이었습니다. 좋았나요, 여러분? 네, 다음 곡 좀 귀여운 노래 들려드릴게요. 지금 저 계속 찍고 계시죠, 여러분? 네! 다 나한테 좀 보내주세요, 오늘. 끝나면. 네! 네, 뭘 받았지?
다음 곡은 조금 차분한 노래인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감성적인 노래 좋아하시나요? 드라마도 많이 보시나요? OST도 좋아하시나요?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덥죠? 네! 여름 노래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내 사람은 몰라도 네가 잠든 일 없어. 그 머릿속에 지금 내가 있어. 그게 나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 그때 잡을 수 없어. 지금도 열 수 없다면 Do you think of me? 해가 너무 빨리 져. 너는 잠들 수 없어.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 Do you think of me? 그림 먼지 비집고 들어가도 앉을 데도 없던데 오늘 밤이 유난히도 어려져. 나는 어제보다도 네가 생각나던데 어쩌다 마주쳤을 때 불쌍하게 지금도 열 수 없다니 Do you think of me? 너를 생각하다가 잠을 놓쳐버렸어.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 아침부터 밤까지 내 머릿속 가득 목소리에 봐봐 너는 잠들 수 없고 아직 모기가 있어. 내가 잡을 수 있다면 Do you think of me? 나를 할 것도 없고 밤은 길고 외로워. 지금 누가 생각나? Do you think of me? Do you think of me? "모기가 있어" 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신나는 노래 하나 할까요? 같이 불러주실래? 제가 대전 여러분들 노래 실력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불러주세요. 네! 크게 될까요, 목소리? 아메리카노.
밖에서 목소리 더 크게도 되나요? 목소리 크게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어 웃음은 나도 관객은 너 하나 바로 한마디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그 자리가 바닥나지 않게 줘서 저 울면
그리고 저는 오늘 왔지만 이 공연 또 이렇게 안전하고 멋있게 할 수 있게 네, 어제부터 와서 준비한 여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 네, 에게도 네,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스태프는 음향팀, 저희 회사 식구들, 그 경호팀, 저 인기 많아서 네. 경호팀도 있어요. 네. 네. 경호팀도 고생 엄청 해주고 계시고 다음 곡은 네. 또 신나는 노래 또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땀이 많이 나네요. 원래 여러분 아시죠? 대전만 오늘 특별한 거예요. 원래 저 다른 도시에서 버스킹 했을 때는 우선 저희 기타 멤버가 같이 안 왔었고 물론 이제 그 맛이 있었죠. 제가 기타 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 차분한 느낌으로 버스킹 공연을 계속 진행했었는데 네, 오늘은 아예 대전이기 때문에 네, 아예 작정하고 그냥 저 다 데리고 와서 저는 지금 뭐 그냥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는 네. 그런 공연이 되었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곡이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았습니다. 근데 10cm 공연을 이제 보셨던 분들이라면 방금 제가 했던 이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 말인지 네, 다들 알고는 계실 텐데 어쨌든 네, 그게 뭐 제가 지금 하고 싶고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그 일이 제 의지만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저는 다음 곡 마지막 곡을 네, 이제 한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패턴인데 마지막 곡이 순간이 다가오면 진짜로 좀 속상하고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노래 중에서 가장 슬픈 가사의 곡을 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곤 합니다. 마지막 곡이 마지막 곡이 아니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근데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대화가 끝일 것 같진 않아서 네, 말이 줄이고 네, 마지막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또 같이 불러주세요 여러분. 네, 제가 마이크 한번 드릴게요. 네, 전 10cm였고 마지막 곡 스토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라데이션 때문에 하는 공연이니까 네. 그라데이션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라이브 영상을 같이 찍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지금 여기 서면 돼요. 뒤로.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다음 곡 그라데이션 들려드리겠습니다. 밤은 다시 길고 깊어졌나 나는 점점 너로 잠 못 들게 돼 글로 적어내긴 어려운 이 기분을 너도 느꼈으면 좋겠는데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나를 지나가며 웃은 것 같지 뭐 나의 하얀 우산 너의 잉크 다 묻어 닦아낼 수 없을 만큼 덤덤해 달콤한 색감이 흔들어 조금씩 정신을 차렸을 때 말해볼 수도 없지 가득 찬 마음이 겨울 잠옷에 차들고 있어
감사합니다. 네, 알았어요. 하나 더 할 거예요. 알고 있지 어느 사람 제가 왜 이러는지 얼굴은 빨개지고 눈빛도 이상하고 집에 안 가도 가만히 있어 오늘 같은 밤을 내내 기다렸어 어떤 내 자신에 운명을 맡겨줘야 할 게 있어 짧게 들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제발 안전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대전은 제가 정말 자주 오려고 하는 곳인데 얼마 전에 빵축제도 왔었고 그때도 너무너무 재밌고 즐겁게 공연을 봐서 이번에도 버스킹을 하면서 꼭 대전에 와야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길다면 길었고 짧다면 짧은 텀이었지만 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저도 빨리 또 좋은 노래 써서 좋은 노래 발매해서 네 대전으로 여러분 만나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네 기다려 주시고요. 네 전 10cm였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꼭 고백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널 찾았지라 쓸만한 녀석들